오늘 이슈는 부산 교통 5030 나무 빌딩입니다. 가속에 급정거에 전설의 육거리까지 악명 높았던 그간 부산의 교통사정이 앞으로는 확 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로 어제부터 부산시에서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10km 낮추는 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인데요. 이 정책을 통해서 앞으로 부산의 왕복 2차로 이상 넓은 시내 도로는 시속 60km에서 50km로 또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좁은 생활도로는 시속 30km로 운행이 제한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보행 중 사망자 수가 OECD 국가 평균보다 3배가 많은데요. 작년에는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이 3,7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부산은 산도 많고 또 차들이 많은데요. 교통문화지수가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이라서 이 정책을 먼저 시행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정말 효과가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 외국의 경우엔 이미 2000년대부터 도심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줄여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감소했습니다. 또 부산 영도구에서는 이 정책을 시행해봤더니 지난 1년 반 동안 전체 사망 사고가 24.2%, 심야 사고는 42.2%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차량 속도가 시속 10km만 줄어도 사망 가능성이 30% 이상 낮아진다고 하거든요. 이 정책은 2021년에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부산 앞서간다 아이가. 아, 오명을 씻고 우리 좀 좋은 결과로 한번 보여줍시다. 높이 84m에 규모 24층의 이 빌딩. 이 빌딩이 나무로 지어졌다면 믿음이 가시나요? 겉보기에는 다른 빌딩들이랑 전혀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철과 콘크리트가 아니라 목재로 지어진 건물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걱정은 하덜 마세요. 이런 나무 빌딩에는 CLT라는 첨단 공학 목재를 사용하는데요. 이 목재는 쇠나 콘크리트보다 강하고 또 지진에도 잘 버티면서 1000도 이상의 화재 실험에서도 중심부가 멀쩡했다고 합니다. 목조 건축의 선진국은 영국인데요. 10년 전 영국은 런던 해크니 지역에 슈타트하우스라는 9층 목재 건물을 세계 최초로 세웠고요. 이후 캐나다, 스페인, 노르웨이 등에서도 속속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엔 올해 4월 경북 영주시에 5층짜리 한그린 목조관이 세워졌고요. 2022년엔 10층 아파트 건설에도 도전한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친환경 건축가인 마이클 그린은 나무는 1세제곱미터당 이산화탄소 1톤을 저장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20층짜리 건물을 나무로 지으면 연간 자동차 900대를 없애는 거랑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과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앞으로 이 나무 빌딩에 주목해보는 거 어떨까요? 제가 감기 걸린 지 2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감기가 좀 덜 났어요. 이번 감기가 정말 독하니까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